내가 이거 어려움도 좀 많이 바뀌었어. 배틀 하면서 진짜 잠깐만 이거 와 이거 오랜만에 편집을 하거든요.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며칠 쉰 것 같아요. 잘 지금 몇 시냐? 새벽 1시 26분입니다. 새벽 이 시간쯤이면요, 어떤 유흥업소들은 문을 닫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때 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 출출할 거잖아요. 그건 상식이죠. 그러면 현지 로컬들 음식점들이, 식당이 아닌 노점들이 분명히 생겨요. 어떤 도시든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살아봤던 사람 감각인데, 아니나 다를까 가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 지금 아까 한 11시쯤에 뭘 막 펼치더라고요. 지금 가니까 성황리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12시 30분쯤에 가니까 장작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불. 아, 한 시간쯤 있으면 수치 완성되겠구나. 가서 뭘 샀냐면, 이거 숯불 꼬지를 샀거든요? 닭인지 돼지인지 몰라요. 샀어.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면, 우리, 그 손바닥만한 길입니다. 두툼해요. 이따만한 거가 있었어. 이게 중간에 갈비 하나 딱 들어가 있더라고. 그걸 뭐라 그러나? 포마크로 그러나? 그거 있었어요. 그거는 내일 현장 가서 먹을래요. 이거는 내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국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와, 또 장난이야. 내가 보여드릴게요. 아, 나 편집하고 그냥 또 잘라 그랬는데, 이게 또 매일 사 먹고 싶다. 이거는 그냥 한국 맛이에요. 어떤 맛인가 하면요, 숯불에 삼겹살 구웠어. 근데 뼈 부분 있죠. 그거랑 돼지 그 비계 부분 붙어 있는 거, 그거 씹는 느낌이에요. 딴 데 갈 필요가 없다. 마트 가니까 김치 팔더라고. 김치 사다가 상추 좀 사고, 쌈장 좀 사고, 이 집 와서 그냥 찍어서 이거 먹으면 끝. 됐다. 됐다, 끝. 나 오늘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식자재 도구들을 한번 봤거든요, 가다가. 어차피 한 3개월 있을 거, 버너 이런 걸 사서. 네, 그럴 필요 없어. 이 집 가면 되네. 말도 안 했다. 고기 값이 상당히 비싸요, 이제. 여기. 최고. 물가 알아봤거든요. 아, 잠깐만. 허벅지 않는데. 이거 옷 혼자 다 벗고 있는데. 됐어. 그냥 이거 먹자. 이 사람도 고기 어디서 떼오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 단가가 나오나? 이거 굉장히 큰데. 이봐봐. 들면 꼬지가 이렇게 휘어버릴 정도로, 이봐봐. 휘어버릴 정도로. 이게 무거워. 커요, 이거 되게. 내 얼굴이 큰데 이거 이따만해. 밤에 나와야 돼, 밤에. 역시 현지인들 막 퇴근하고 한잔하고 가라고. 야, 이거 뭐 그저 뿌리뿌린데. 아저씨 막, 와. 처벌 딱 해놓고 딱 시키니까 또 꼬죠. 근데 굽는 시간이 금방 되는 게 아니야. 주문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꼬서 준다니까요. 이 술과 진짜 잘 어울린다. 와. 어? 겁나 큰데? 이거 한 개가. 머리 정말 그 꼬치 먹어봤잖아요. 작잖아요. 이거 돼지고기로 착각할 정도로 이 한 덩어리가 겁나 커요. 맞아 먹고 편집하고 자겠습니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닭똥찜이랑 그 삼겹살 비계 부위 다 먹었는데, 그리고 좀 더 편집을 했는데, 그 토마호크 덩어리가 눈에 아른거려가지고요. 1600원짜리 그냥 카메라 들고 나와버렸어요. 뭐 내일 촬영하지 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변경해서. 일단은 여기 공략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저쪽 방향에 그 골목길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좀 갑니다. 근데 여기 또 우리 외국인 아저씨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쯤 됐나? 2시쯤 됐습니다. 2시 4분이네. 일단 낮보다 길 건너기가 편해요. 차가 별로 없어서. 근데 차랑 오토바이가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잘 안 세우고. 아까 소리 들리죠? 그리고 욕을 할게요. 새끼들 다 음주예요. 싹 다 음주예요. 낮에는 없는 집이에요. 네, 장사 안 해요. 밤에 열어버렸는데. 이게 속도 딱 맞은편 도착했다 왔다 왔다 끝났다 먹인 30분 전에 만났는데 와 냄새 죽인다. 이건 뭐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Do you have a beer? Do you have beer? 아, 비어는 없어? 비어는 없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촬영하고 가져가자. 비어? 아, 저기 비어 있어? 아, 저쪽에 비어 있다고? 좋아. 그러면 여기서 해서 저기 가서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I want. Yeah. I want. I want. 큰 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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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큰 거. Most big. 제일 큰 거죠. 내가 골라? 내가 잘 고르지. 이게 크네. 아, 이거 닭고기인데 닭다리네? 닭다리야, 닭다리. 닭다리야. 아, 토마호크가 아니라 뒤집어보니까 닭다리네. 와, 대박이다, 이거. 이런 식으로 초벌을 해요, 일단. 다른 것들 보면 초벌을 이렇게 하거든? 그래 놓고 한 번 더 이래 해. 굴 좀 약한데. 그러니까 이게 구울 줄 아시네. 나도 고깃집밥 배우고 있거든. 숯불, 특히 숯불 다룬 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센 불 쪽, 약한 불 쪽 이렇게 해서 초벌은 센 불에서 하고, 그쵸? 겉부터 바짝 익혀가지고 육즙 방출을 방지하는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안 맛있을 수가 없지. 이거 한참 굽습니다. 내 제가 있으면 가져다 주겠네. 와, 여 집 장사 잘 되나 보다. 지금 이 한쪽에서는 양념 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이게 닭모래알 그거였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아까 먹었던 그거, 그거였어요. 돼지고기. 아, 이 생선은 안 먹을 거야. 좋았어! 야, 컴온! 그러면 이 집은 뭘 파냐? 혹시 파네? 그러니까 여기는 베트남하고 좀 다르게 해요. 태국은 국수라기보다는 라면을 팔아요. 요런 채가 있으면 면을 파는 건 맞거든요? 그치. 이렇게 또 그 사장님 어머니가 찍으라고 열어주셨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넣는 건 맞는데 면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들어가요. 짜장면? 짜장면? 그건 짜장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기랑 국수가 사는데 인스턴트를 팔더라고요. 베트남하고 다르게. 베트남은 기본 국수집들이 그 생면,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면을 뽑는 건 아니고 이렇게 원래 또 잔뜩 끓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또 봐. 자기인가 보다. 날 위에 맥주에 또 얼음 섞어주신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유, 했어. Enough, enough.
볶음가. 근데 여기 플라스 너무 맛있어. 크기 봐. 내 얼굴 봐. 볶음가. 헤이. 요. 자. 어? 먹으라고요? 먹으라고? 이거 아까 만드는 거 그거 나 먹으라고 주는 거였어. 이거 먹으라고요? 예, give you. 이거 어떻게? Try.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아, 저 짤방에 먹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가. Okay, if you don't like, you can put here. This. Can 그냥, mix. 잠깐만, 그냥 먹어. 잠깐만, 고기 너무 많네. 쌤 짜장면 네? 짜장면보다는 맛은 없고요. 짜장면 어떻게 알아요? 짜장면 black color. How do you know 짜장면? I know restaurant Korean. 아, 짜장면 very nice. 맛있어. 그리고 이거 향신료 쓰니까 좀 겁이 나. 베트남보다 세요. 베트남보다 덜 더운데 세게 쓰더라고. 됐습니다. 그냥 서비스 줘버리네. 난 그냥 맥주값만 또 줬는데 또 오라는 얘기겠지. 아까 내가 닭이라 그랬죠? 닭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생긴이 닭다리 펼쳐놓은 것 같았는데 토마호크 맞습니다.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였어. 근데 오해하겠다. 닭고기처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갈비 한 대고요. 갈비 두 대입니다. 미치겠네. 이제 이게 매울 것 같아. 아침부터 아직 안 하지. 근데 이 국수가 메인이 되면 안 된대. 국수를 그냥 줄였어. 이걸 자랑하시더라고. 뭔지 몰라요. 어묵 같은 거네. 국물이겠네. 짜장면보다 맛이 없지. 고기 국물이 깊어요, 맛이. 한국에 만약에 뭐 일반 뭐 포차나 이런 데서 딱 이 크기. 그게 15,000원을 팔아도 동남이네. 끝나요. 고향 그 돼지가 덮밥집을 능가합니다. 아 잠깐만, 최근에 문자 나왔는데 딱 하나. 그거 이름 뭐라고? 돼지갈비 덮밥? 베트남어로? 뭐라 그랬는데? 뭐 꽁? 꽁? 꽁땅냥? 꽁땅땅땅? 끝났죠? 끝났죠? 하나의 배짜가 이 집이 이걸 작다리 펼쳐놓은 것처럼 모양을 만들었다. 근데 아니야. 아까 이거 뭐 정신없어가지고 대충 보니까 아 닭다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일 또 와야지.
편집이야 그냥. 이게 눈에 안 거려가지고. 이사 잘하면 돼. 한 번도 해외 나와서 시비부터 온 적 없고 괴롭힌 사람 없었고 오히려 뭐 제가 허둥지둥하고 문제 생겨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호치민에서의 그 도움은요 정말 저한테 뒤를 빡치게 했습니다. 사기를 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걸어 다녀 보지도 않은 길을 설명을 해주니까 돌아보려고. 두툼한 고기를 아주 좋아해요. 생선이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생선은 그래서 갈치보다 얇은 갈치보다 물론 두꺼운 갈치가 맛있죠. 괜찮더라고요. 일반 갈치보다 고등어를 더 좋아해요. 두툼하니까. 두툼한 육류들을 조리하면 더 맛있습니다. 그건 어쩔 진리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두툼한 거를. 이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까요? 너무 두꺼운 건가? 라이터? 라이터로 비교될까? 아니까. 라이터 두께. 라이터. 오. 이게 40%. 끝났어. 제가 뭐 마트 가서 물가를 봤다니까? 생고기를 사도 이게 1600원 비싸. 오. 돼지를 키우시나? 뭐 200 코리 뭐 돼지 뭐 그거 저리 가라 이거 그런 거 없어. 그렇죠. 갈비뼈 두 개. 와 대박. 나 앞에 딱 여기 나 거. 우리 그 때문에 말 때문에. 네 나. 쟤네 이메일에 구매 딱 가. 여자들 아닙니다. สวัสดีค่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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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สวัสดีค่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형이라고 불러. 형 오빠야. 형은 와,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진짜 어렵다. 근데 아, 속발이 진짜 잘 익었는데 내가 이걸 표현을 못해야 돼. 기름 나오는 거 몰라요? 줄줄? 이거 끝판. 나 한국 가서 돼지갈비 못 먹겠어. 김이 지금까지 먹어봤죠. 돼지고기의 최정점. 후레를 맛봤고 이게 뭐야. 양념을 했거든요. 했는데 양념이 익숙한 맛이야. 그냥 소금구이 그런 게 아니야. 아까 저 보여드렸잖아. 뭔가 이렇게 양념을 절이고 있다고. 아주 절제되고 짜주가 않아. 나 아무것도 안 찍잖아. 그냥 먹잖아. 이거는 그냥 20일 이 사람 고용해서 식당 차려버리고 싶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해외에 와서 먹어본 적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햄버거집 스테이크 8,000원짜리야. 기대 안 돼. 안 먹을 거야.
제일 쏘신데서 안 먹어 이제 버거 먹고 왔는데 그 뭐 버거서 먹을 필요 없는 이거 먹는데 대신 세배 나와야 돼. 미치겠네. 뒤에 있는 애들 여자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아 미쳐버리네. 약한 척 하다가 사와디까 또 누군가 오빠 예 오빠 오빠 우리 안녕하세요 또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를 오빠라고 또 부르는 또 누군가가 지금 국수를 사러 왔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와 이 동명이 진짜 잘한다. 아, 이게 큰 거 아닌데. 바로 크거든요. 아, 저거 한 베트남에서 저것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둘러싸였다니까요. 머리를 당했다니까. 이거 하나 주고 친해져 볼까. 이거 주고 큰개랑 동네 큰개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이걸 저 머리에 이거 다 내한테 주래. 그게 얘한테 주래. 잠깐만 이거 다 한번 뺏다고 두 개 나갔던 거구나. 난 농생들입니다. 애동생 아니에요. 너 갖다 준다. 그게? You want to pay? 합니다. 편지 욕식 합니다 그냥. 접수다 이놈의 접수다. 나 푸켓 안 가. 치앙마이 원래 가려고 했는데 세계에서 공기가 세 번째로 안 좋은 도시가 치앙마이래. 원래 여기서 바로 치앙마이 치려고 했거든요. 버스로 한 10시간 했는데 굿나잇카 다 됐다 카브. 여행 뭐 투어 가고 뭐 제트스키 타고 뭐 엄청 커 애들. 키가 180도거든요. 여기 줄 안 쓰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몇 시야? 맛집 알려달라고요? 여행 와서? 여기입니다. 어딘지 주소는 모르고요. 제가 머무는 다이아몬드
플레이스 시티인지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인지 그 맞은편에 골목 하나 있어요. 글로 쑥 들어오시면 돼요. 단 밤에 12시 30분부터 불을 피웁니다. 분명히 낮에는 여기 약국이었거든요? 낮에는 약국이었어요, 약국. 근데 밤 되니까 여기가 노점이 들어서요. 그러면서 이 동네 일했던 사람들 퇴근할 시간이죠? 이게 저렇게 되거든요.